대마 중에서도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햄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햄프에는 소아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CBD라는 약용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CBD 성분마저 마약류로 분류돼 규제받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 되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게 안이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채식 요리만 판매하는데 주된 음식 재료가 다름 아닌 대마입니다. 샐러드와 브리또, 비빔밥까지 모든 음식에 대마의 씨앗, 즉 햄프 씨드가 들어갑니다. 햄프에 興味가 있다는데, できてるのを娘に聞いて来ました. 5回目 ぐらいです. 음료에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약용 성분인 CBD까지 첨가됩니다. 이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햄프 씨앗뿐만 아니라 CBD 오일도 첨가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リラックスして寝れるというか、睡眠が朝起きた時すっきりしてるかな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感じた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6년 전 이 식당을 처음 열 땐 일본에서도 대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달라지고 있습니다. 同僚の人になんかすごい怪しいことやってるねみたいなことを言われたりとかはあったっすね。でも今は CBDとかもう一般的にみんな知ってるというか。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뇌전증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대마의 CBD 성분만큼은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CBD 관련 산업도 다양하게 파생되면서 최근엔 CBD가 들어간 액상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각 성분인 THC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やっぱりいい睡眠を取りたい時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疲れている時に使ってリラックスするのが1週間に1回とかそれぐらいです。 전체적인 CBD의 시장을 見ても, 수 타입의 ものは割と 人気です. ちょっと扱ってるって意味だと, もう何百何千って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 専門店としては 東京では 10個ぐらいだと思います.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CBD 제품 시장 규모는 2021년 185억 엔에서 오는 2025년엔 829억 엔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안동을 중심으로 CBD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산업화기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린러시라고 불린 만큼 세계적으로 대마 산업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